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SH공사의 양아들 김기환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은요 제가 아주 따끈따끈한 어우 뜨거 소식을 하나 들고 왔습니다. 그 소식은 바로 고덕강일 13단지의 입주가 4월 18일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소리 질러! 예, 자, 이번 영상은요 이 고덕강일 13단지 예비 입주자분들에게 이 단지 소개를 좀 대략적으로 좀 해드리고 입주 절차 혹은 주의사항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자세하게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 고덕강일 13단지는요 일단 지리적으로 딱 봤을 때 강일역과는 차로 5분 정도 거리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만큼 접근성이 우수하다는 얘기죠. 여기에서 그치면 안 되겠죠. 자, 상일라이시가 가깝기 때문에 서울 외곽순환고속도로 이용도 아주 용이하고요. 올림픽대로를 통해서 이 광역교통과의 연계도 아주 우수하다는 거. 자, 한마디로 정리를 하자면 수리수리 마술이 예술이다. 자, 이제부터 이 고덕강일 13단지 저와 함께 한번 살펴보러 들어가 보실까요? 출발! 고덕강일 13단지는요 총 10개의 동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런 세대들 말고도 주민들을 위한 각종 시설들, 이를테면 작은 도서관, 게스트하우스, 놀이터, 심지어 텃밭까지 주민들을 위한 편의시설들이 아주 잘 갖춰져 있습니다. 자, 이번에 제가 보여드릴 곳이 바로 작은 도서관입니다. 안에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하시죠? 함께 들어가 볼까요? 자, 여러분, 제가 지금 들어와 있는 이곳이 바로 작은 도서관입니다. 일단 느낌 한번 보세요. 참 고급지죠. 뭐 저처럼 책을 좋아하는 우리 입주민분들 멀리 가실 필요 없고 가까운 곳에서 마음의 양식을 그야말로 차곡차곡 쌓을 수 있겠네요. 자, 그런데 놀라운 건 이 작은 도서관뿐만이 아니고 이번에는 게스트하우스가 또 마련이 돼 있다고 합니다. 저와 함께 가보실까요? 짜자잔. 자, 여러분,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이 바로 그 게스트하우스입니다. 일반 세대인 줄 알았어요. 저도 착각했는데. 자, 일단 감독님 여기부터 보여드립시다. 딱 들어오자마자 이렇게 아늑한 작은 방이 딱 하나 있고요. 자, 주방이 있고 그다음에 화장실 기본으로 딸려 있고요. 야, 여기가 진짜 넓어. 우와. 어우, 신나네요.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은 바로 놀이터입니다. 이 단지 내에는 총 3개의 놀이터가 있는데요. 자, 보시다시피 아이들이 그냥 마음껏 뛰어놀 수 있도록 게다가 안전하게 설계가 또 돼 있다는 거. 야, 저도 그 어렸을 때 말이죠. 이 놀이터에서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놀았던 그런 기억이 나네요. 촬영 끝나고 놀이터에서 놀다 가도 돼요? 리액션 좀 해주세요. 여러분, 이 고덕강일 13단지에는 말이죠, 텃밭까지 마련이 돼 있습니다. 봄에는 이쁜 꽃들은 물론이고 이렇게 누구나 농작물 재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원하는 작물들 심어가지고 딱 논아 드시고 이런 재미까지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 산책로도 잘 갖춰져 있어가지고 이렇게 좋은 봄날씨에 날이 좋아서, 날이 좋지 않아서, 날이 적당해서, 약간 그 도깨비의 공유씨 닮았다고요? 자,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고요. 이 고덕강일 13단지 딱 주변에는 말이죠, 대형 마트들이 쫙 깔려 있고요. 심지어 하남 스타필드까지 다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고 있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주변에는요 능골 근린공원도 있고요. 내년 1월에는 정문에다가 공원까지 조성을 딱 한다고 하니까 부럽네요. 굉장히 부러워요. 저도 살고 싶어요. 예. 자, 게다가 단지 주변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다 있습니다. 즉, 자녀를 둔 우리 부모님들이라면 더더욱 좋겠죠. 이렇게 갖출 것 다 갖춘 고덕강일 13단지에 뭐라고요? 내부 언제 공개하냐고요? 예,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같이 가시죠. 자, 이번에 보여드릴 장기전세 주택은요 전부 다 59제곱미터형으로 동일하고요. 세 가지 타입이 있다고 하는데 지금 보여드릴 타입은 59A타입입니다. 자, 입주민들에게 편안한 안식처를 제공할 그 59A타입 지금 공개합니다. 들어보시죠. 우와. 자, 59ABC타입 모두 다 안방, 그 다음 방 두 개, 화장실 두 개 있고요. 그 다음에 주방, 부엌까지, 그리고 넓은 거실까지 다 갖춰져 있습니다. 일단 입구 딱 들어오자마자 딱 전신공을 딱 신발장에서 맞아주네요. 신발장 딱 들어와서 가장 먼저 맞이하는 곳이 화장실.
자, 보시다시피 이렇게 욕조까지 다 갖춰져 있어서 특히 우리 아이들 아우 여기다 물 받아놓고 거품 한번 딱 풀어주고 아이들 물놀이하기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말씀드렸던 그 구성 중에서 가장 작은 방이 또 이쪽에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안에 이제 베란다까지 있어서 여기는 이제 물건 같은 거 적지 않아도 될 것 같고 저 같으면 여기를 이제 게스트룸이라든지 아니면 좀 이렇게 옷방처럼 이렇게 활용을 할 것 같아요. 뭐 가구 수나 가구의 특성에 맞춰서 그거는 알아서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가장 넓은 거실 공개합니다. 딴따란딴. 이 통유리로 딱 돼 있다 보니까 햇빛 쫙 들어와서 그냥 광합성 할 수 있겠네. 야, 뷰 맛집이네. 예? 전망 맛집이에요. 그리고 뭐 4인 가구도 제가 봤을 땐 충분히 여기 딱 소파 깔고 TV 놓고 하면은 어우. SH공사 우리 유튜브 보면서 안녕하세요. SH뉴스 조명진입니다. SH공사의 양아들 김기환 인사드립니다. 짜잔. 컬러감 한번 보세요. 고급스럽게 딱 약간 이제 다크브라운 느낌으로 좀 뽑아놨고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게 이런 수납 공간들. 위, 먹이 꽉 차 있습니다. 진짜 많이 들어가네. 수납 공간까지 딱 마련이 돼 있고 이쪽으로 쭉 들어오시면은 다용도실이 딱 이렇게 위치하고 있는데 여기는 이제 세탁기나 이제 건조기 이런 거 다 놓으시면은 아주 공간 활용을 아주 그냥 알짜배기로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여기가 바로 안방입니다. 일단 안방은 또 뭐니 뭐니 해도 가장 중요한 공간이잖아요. 침대 그리고 원하는 가구들 어떻게 배치할지 이게 또 재밌거든요. 자, 시원합니다. 안방에 이렇게 큰 통유리 있는데 저 처음 본 것 같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또 이중창 돼 있어서 우풍 들어올 일 없고요. 여기도 전망 참 맛있네요. 아우 배부르다. 오늘 진짜 뷰 좋네. 이런 경험들 다 있으시죠? 손 꼈어, 손 꼈어. 여기 호해 주세요. 이런 손길 일이 없어요. 왜냐? 이게 이제 손끼임 방지제라고 하는데 이게 모든 문에 다 적용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어린아이들 그 문끼임 사고 굉장히 많잖아요. 이런 안전사고까지 우리가 아주 꼼꼼하게 챙겼다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라면서 안방 화장실 공개할게요. 솔직히 화장실이 그렇게 넓은 편은 아닌데 이 공간 활용 굉장히 잘했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수납 공간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변기, 그다음에 세면대 이렇게 샤워기까지 따로 있어서 기본적인 샤워, 간단한 샤워까지 가능하다. 즉, 참 그 기본에 아주 그냥 충실했다. 이런 느낌이 아주 팍팍 드네요. 자, 이번에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방 어딘지 궁금하시죠? 일단 바로 보여드릴게요. 들어오세요. 이야. 자, 안방과 작은 방이 두 개가 있다고 했는데 요거는 가장 작은 방은 아니고 딱 그보다 큰 방, 딱 중간 사이즈 방 되겠습니다. 뭐 자녀가 있는 분들은 자녀의 방으로 활용하셔도 좋을 것 같고 저처럼 뭐 책 많이 읽는 분들 서재라든지 혹은 뭐 게스트 방 이렇게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여기도 시원하게 창문이 딱 뚫려 있고 이중창, 우풍 걱정 안 하셔도 된다는 거. 아, 부럽다. 나도 이런 방 갖고 싶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입주 절차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물론 사전에 저희가 입주 안내문 발송하고 공사 홈페이지에도 관련 내용을 게시하긴 합니다만은 아직도 좀 헷갈리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자,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입주 전에 입주 예정일을 지정을 하고 잔금을 납부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 잔금을 납부한 후에는 어떻게 하느냐? 계약서, 그리고 잔금 납부 영수증, 신분증을 가지고 관리사무소에 가시면 되겠죠. 이후에 본인 확인을 하고 세대키, 즉 비밀번호를 받고 입주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고덕강의 13단지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청약에 당첨돼서 입주하시는 모든 분들 안전한 입주하시길 바라겠고요. 자, 저희 SHTV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딸랑딸랑 다음에 더 유익한 콘텐츠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